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춥네요. 그렇죠? 지금 눈 안 오나요? 예? 안 추워요? 저만 추운가? 제가 눈 많이 오고 있다네 지금요. 아 눈이 많이 오면 눈이 많이 오면 뭐 좋죠 뭐. 자 교재 179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다 허위 표시에서의 선의 제3자의 의미 이거죠, 그렇죠? 요거부터 해야 돼요. 자, 우리 지금 저번 주 이거 했죠.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자가 있는데 갑이 돈을 갚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안 갚을까 고민하다가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을 안 갚으면 K가 강제 집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을갑자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주면 요 가장 매매는 통정의 표시에서 무효고 을 앞에 등기도 뭐죠? 무효인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병을 우리가 뭐죠? 제3자라고 하고 요 병이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냐하면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또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또다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정을 우리가 전득자라고 하고 요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차단료가 생기죠, 그죠? 따라서 정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 저번 주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병이 제3자예요, 그죠? 그죠? 정은 제3자일까요? 얘는 또 제3자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갑과 을은 제3자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제3자의 개념에서 당사자는 제3자가 아니다라는 걸 뺄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상속으로 넘어오면 이때 병도 제3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 주의를 승계시키거든요. 따라서 아버지가 당사자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 해야 돼? 당사자야 돼. 따라서 상속받은 사람도 당사자가 아니다.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이 일단 뭐죠? 제3자인데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요 K도 당사자도 아니고 상속받은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얘는 제3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뭐예요? 제3자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요 새롭게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예요. 근데 만약에 통정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으면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제3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병과 정이 산 시점은 가장매매 후에 샀기 때문에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는데 K가 돈을 빌려준 시점은 가장 매매하기 전에 빌려줬기 때문에 뭐 하잖아요?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제3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교재를 한 페이지를 더 넘겨보시면은 박스로 제3자에 해당하는 자와 해당하지 않는 자로 이렇게 정리해놨거든요. 이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외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통종어의 표시 전인지 후인지를 뭐할수 있어야 돼요?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볼까요? 1번. 가장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한 자. 이 사람은 언제 샀겠어요? 가장 매매 후에 샀겠죠? 이 사람은 뭐예요? 새롭기 때문에 뭐예요? 제3자예요. 2번. 가장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언제 저당권 설정했다는 거예요? 가장 매매 후에 설정했다는 말이죠. 따라서 뭐예요? 제3자. 물론 이것도 어떻게 바뀌면 아니에요. 가장 매매 전에 저당권 설정한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3번. 가장 저당권 설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 언제 경락받았습니까? 가장 매매 후에 경락받았죠. 따라서 뭐예요? 제3자. 더볼 필요 없겠죠? 하나만 더 볼까요? 4번.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취득한 자. 언제 가등기했어요? 가장 매매 후에 했으니까 뭐예요? 제3자. 더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문제를 풀때 전이냐 후냐를 따져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공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당권 설정받은 사람, 가등기한 사람,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도 제3자일 수도 있고, 어떻게요? 아닐 수도 있어요. 가장 매매 후라면 뭐예요? 제3자. 왜요? 새롭기 때문에. 가등기한 사람도 뭐예요? 제3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가장 매매 후에 가등기한 사람만이 뭐예요? 제3자. 왜요? 새로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키포인트고요. 우측에 보시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나오는데, 1번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요 K를 말합니다. K를. 여기 양도인인데 요 을에게 언제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가장 매매 전에 돈을 빌렸다는 채취지고요. 따라서 이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고요. 2번 가장 매매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은 제3자가 아닌데, 얘는 좀 외워야 돼요. 얘만.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외울 필요 없지만, 요 2번, 가장 매매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은 뭐예요? 외우시고, 제3자가 아니다라고 기억하셔야 되는데, 왜 이거를 외워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3번,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의 채무자. 언제 돈을 빌렸을까요? 가장 양도 전에 돈 빌렸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채권이 있어야 뭐할수 있어요? 가장 양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돈을 빌린 시점은 채권에 가장 양도 전에 돈 빌렸으니까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의 가장 폭에 있어서 기존의 후순위 제한 물권자. 요 사람은 뭐죠? 설명드릴게요. 그죠? 그 다음 6번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다시 채권을 양수한 자는, 요거 신탁행위였죠. 저번 주에 했죠? 신탁행위죠.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채권 자체를 양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어서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그럼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2번 가장 매매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지우겠습니다. 자, 보자고요. 이렇게 갑이 을에게 팔지도 않고 가짜로 팔았어요. 을에게 등기 줬더니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고,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요 건물 날라갔죠. 그죠? 병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갑이면 이제 어떻게 행정해야 돼요? 요 놈한테 찾아가야죠. 뭐라고요? 임마, 네가 왜내걸 팔아먹어? 그죠? 다시 말하면 건물은 날라간 거고,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게 되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요 손해배상 청구권을 예를 들어서 무에게 양도했다라고 한다면, 요 무가 가장 매매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뭐예요? 양수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요거는 생각해 보시면 가장매매 후죠. 그죠? 새로 와요, 그죠? 근데 얘가 왜 제3자가 아니냐면 이해관계가 있으려면 무효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어야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히려 무효가 되는 경우에 더 좋다면 그 사람은 굳이 무효로부터 뭐할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보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요. 따라서 그 사람은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고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분위기가 좀 싸한데요. 다시 한번 자 이해관계가 있으려면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무효로 인해서 제가 지금 어떤 사항이냐면 피해를 볼 사항이에요. 그래야 보호할 필요가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무효가 되면 오히려 더 제가 좋아요. 그러면 굳이 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말은 무효가 되면 더 유리해지는 사람은 이해관계가 없는 거고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손해배상은 언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효여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갑이 을에게 진짜 팔았다면,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고요. 짜고 팔았어야, 가짜로 팔았어야, 무효여야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무의 입장에서는 무효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무효이면 불리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유리해지는 사람이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뭐가 아닌 거예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외우자고 말씀드리냐면 이것까지 우리가 따지고 있을 시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후여야 새로워야지만 뭐가 돼요? 제3자가 된다. 이건 우리가 따지면 되는 거고 이해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것까지 따질 시간은 없으니까 얘는 뭐 하자고요? 암기하자고요. 그래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은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다. 이거는 따지지 마시고 뭐죠? 외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드릴 게 뭐가 있냐면은 4번, 5번이죠, 그죠? 5번인데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등기부 등본을 떼봤는데요.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뭐가 설정돼 있냐면 전세권이 설정돼 있어요. 그죠? 가정을 해보죠. 근데 요 저당권자가 뭘 잘못 처먹었는지 저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저당권이 뭐가 됐어요?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을은 땡 잡은 거죠. 왜요? 순위가 2순위에서 1순위로 뭐가 돼요? 승진되거든요. 원래 갑이 있을 때는 경매가 되면 갑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는 거예요? 을이 받는 건데 갑이 뭘 잘못 처먹었는지 포기하겠다라는 이유로 뭐가 돼요? 말소가 되면 이제 없어지니까 을은 어떻게 해요? 안전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을이 기분이 좋았는데 이 거지 같은 놈이 뭐라 그러냐면 야, 기분 좋았냐? 어쩌냐, 나 이거 채무자하고 짜고 한 가장 포기야. 통정어휘 표시야. 따라서 이거 말소된 것을 말소 회복하려고 해. 라고 해서 갑의 저당권 등기 다시 회복이 된다면 을은 2순위에서 1순위, 2순위라면 순위가 뭐죠? 하락하겠죠. 그래도 뭐가 아니냐면 제3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포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뭐가 되어 있었어요? 등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답 이렇게 되어 있죠.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의 가장 포기에 있어서 누구요? 기존의 후순위 제한 물권자예요. 여기서 기존이라는 말 속에서 가장 포기하기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다는 말이고요. 따라서 이 사람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예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순서를 바꾸면 이 사람도 제3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죠? 좀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자, 등기부에요.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요놈이
포기했다는 이유로 요 저당권 등기가 뭐가 되냐면 말소가 됐어요. 말소된 상태에서 1번 해가지고 병합으로 전세권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이 가장 포기인 경우에 병은 전세권 등기가 언제 됐죠? 가장 포기 후에 됐기 때문에 요 사람은 뭐예요? 새롭기 때문에 요 사람은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병이 의뢰할게요. 의뢰 전세권 등기가 가장 포기 전에 돼 있었는지 아니면 가장 포기 후에 됐는지가 제3자를 판단하는 뭐가 돼요? 기준이 되고 왜냐하면 제3자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새로워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두 가지만 좀 유의하시면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4번 허위 표시의 철회 할수 있어요, 그죠? 철회가 뭔가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죠. 근데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죠. 효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따라서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당사자 사이에 뭐할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고요. 5번 적용 범위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은 뭐 똑같아요. 공법상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법상 행위에 뭐 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는 통정허위 표시가 적용이 안 될까요? 상대방이 없으니까. 통정허위 표시가 뭔가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이잖아요. 개념적으로 반드시 누구하고 짜야 돼요? 상대방과 짜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없다면 뭐할수 없어요? 짤 수가 없으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경우에는 뭐가 적용될 수 없어요? 통정허위표 적용될 수가 없겠죠. 여기까지가 통정허위표 끝이죠. 우측에 예제 문제 우리가 저번 주에 뭐죠? 풀었죠, 그죠? 그죠? 이제 오늘 이제 우측에 이제 뭐로 들어갑니까?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로 들어갑니다.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도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말은 뭐죠? 출제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는 무조건 내고요.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도 거의 냅니다. 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의의는 이렇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어요. 불일치됐을 뻔히 알면서 했으면 이게 뭐죠? 진의 아닌 의사표시고 알면서 상대방과 짜고 했으면 뭐가 돼요? 통정허위 표시고 모르고 했어요. 실수했죠? 이게 뭐예요?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죠. 그래서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란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효과는 일단 유효합니다. 다만 그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요. 또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으면 이때는 뭐할수 있냐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죠? 이게 이제 법조문의 내용이에요. 법조문 읽어보면 109조 1항입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한다. 이왕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누구한테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착오가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누구한테는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뭐죠? 전부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의 나와 있는 의는 뭐라고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뭐예요?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다. 그 다음에 2번 차고의 태양 유형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정한 의사가 형성이 돼서
그것을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근데 실제로 요게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이런 얘기죠. 일정한 동기가 형성이 되면 그 동기에 의해서 의사가 만들어지고요. 그 의사를 밖으로 어떻게요? 표시한다. 요세 단계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전원주택을 짓겠다라는 동기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땅을 보러 다녀보니까 개똥이 땅이 좋아 보여요. 아, 내가 개똥이 땅을 사야지. 뭐가 형성이 된 거죠? 의사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개똥이를 만나가지고 네땅 나한테 팔아라 라고 뭐 하는 거죠?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의사표시 전 단계로서 뭐가 있습니까? 동기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동기가 잘못됐으면 이걸 우리가 동기의 착오라고 해요. 형성된 의사가 잘못됐으면 내용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라고 하고요. 동기도 의사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표시만 잘못됐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거죠. 착오의 유형에가죠. 총세 가지의 유형이 있는 거고요. 교재는 무엇부터 나와 있죠? 표시상의 착오부터 나와 있죠. 18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이제 표시상의 착오의 내용이 나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의사는 어떤 의사냐면 3천만 원에 팔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땅을 가지고 있는데 아, 내가 이 땅을 3천만 원에 팔아야지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말하는 과정에 제가 혀가 좀 짧아서 3천 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얘기를 했으면 뭐가 잘못된 거죠? 표시가 잘못된 거죠. 표시상의 착오고 잘못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뭐죠? 오담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제가 3천만 원에 팔겠다라고 쓰고 싶었어요. 근데 쓰고 싶었는데 쓰는 과정에 급하게 쓰다 보니까 만자를 빼고 써가지고 3천 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썼어요. 이것도 뭐가 잘못된 거죠? 표시가. 잘못 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오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표시상의 착오란 뭐만 잘못된 거예요? 표시만 잘못된 건데 잘못 말하거나 잘못 적는 것을 우리가 뭐죠? 표시상의 착오란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내용의 착오예요. 만약에 요렇게 적으려다가 요렇게 적었다라고 되면 그건 뭐예요? 표시상의 착오인 거예요. 내용의 착오는 뭐냐면 표시는 정확히 됐는데 그 의사,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뭐죠? 내용의 착오라고 해요. 자, 뭐라고요? 표시는 정확히 됐는데 그 의사가 내용이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걸 우리가 뭐죠? 내용의 착오라 한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 아닐까요? 제가 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자식아, 잘 먹고 잘 살아, 자식아. 그랬더니 이놈이 고마워 그래요. 그죠? 이게 뭐예요? 내용의 착오죠. 왜냐면 제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한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나가 뒤져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쪽에서 고마워 그랬다면 이놈이 진짜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단 얘기잖아요. 표시는 정확히 됐는데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전달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용의 착오죠. 그죠? 그죠? 내용의 착오. 이해되시죠? 교재 나와 있는 예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달러 하면은 그냥 다 어떻게 해요? 미국 달러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달러가 미국 달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홍콩 달러도 있고 싱가포르 달러도 있고 호주 달러도 있죠. 오늘 뭐죠? 호주에서 뭐 인질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정확하게 100달러에 팔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적었어요. 그러면 을은 당연히 이 달러를 무슨 달러로요? 미국 달러로 받아들이겠죠? 근데 갑지 입장에서는 호주 달러였다면 정확히 기재가 됐더라도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다르게 전달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용의 착오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표시상의 착오 뭐라고요? 표시가 잘못된 거. 내용의 착오는 뭔가요? 표시는 정확히 됐지만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다르게 전달되고 있는 거. 이게 뭐죠? 내용의 착오가 되는 거죠.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지만 이두 가지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잘못 말하거나 잘못 적으면 상대방이 대묻겠죠. 뭐 3천원 자식아?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이것도 실제로 예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법적으로 분쟁 자체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판례도 99.9%가 다 뭐예요? 동계차고요. 시험 문제도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동계차고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동계차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있겠어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그 인근에 순 공동묘지가 잔뜩 있어가지고 무서워서 못 살겠다. 전원주택을 못 짓겠더라. 이건 뭐죠? 땅을 사게 된 뭐예요? 동계차고죠. 그죠? 맞습니다. 그죠? 뭐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르기는 커녕 뭐죠? 떨어지더라. 그러면 아파트를 사게 된 뭐에 착오했는 거예요? 동계착오가. 땅을 샀는데 왜 샀냐면요. 그 땅이 현재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될 거래요. 그래서 제가 땅을 샀는데 그린벨트가 뭐 되지 않아요? 해제되지 않더라. 이게 다 뭐예요? 동계착오죠.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은 건축법 등의 기준에 의해서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면 땅을 사게 된 뭐의 착오죠? 동계의 착오죠. 그래서 보시면 느낌이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착오다, 잘못 샀다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착오인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동계 착오가 일반적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왜 분양받았냐면 거기에 뭐 영어 말을 만들어 준다는 등 어쩐 등 이래가지고 아파트를 분양받고 보니까 영어 학원은커녕 영어 말은커녕 영어 학원도 없더라. 이런 거다 뭐죠? 동계차고요. 최근에 문제됐던 건 뭐냐면은 그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 있잖아요, 기자. 기자, 인천국제공항 영종도 있잖아요. 근데 영종도에 그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서 하늘마을이라고 해서 건설해 놨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영종도에 이 아파트가 분양이 될 건가 이게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영종도로 넘어가는 다리가 두개 있잖아요. 그죠? 두리가 있는데 이게 통행료가 엄청 비쌉니다. 대충 만원 가까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차를 한번 타고 지나가려면 만원 가까이 돈을 내야 되는데 왜냐면 둘다 민자 다리여가지고 이게 뭐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만 원씩 해서 왕복 2만 원씩 내고 가야 된다 그러면 이게 두려우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분양을 했냐면 지금 이게 다 민자 다리이기 때문에 통행료를 못 받을 수는 없고 근데 정부가 정부의 세금으로 인해서 다리를 건설할 거고 앞으로 요 새로 짓는 다리는 국가가 만든 다리이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에게는 통행료를 안 받을 거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뭘 했어요? 광고를 때렸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요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다리가 놓여지고 통행료를 안 받는다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요? 이빠에 뭐죠? 분양을 받았는데 다리는 뭐 개코나 뭐 건설도 안 되고 입주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이거를 한번 다니려고 하려면 뭐죠?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더라. 이것도 결국 뭐예요? 아파트를 사게 된 뭐예요? 동계착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착오다, 잘못 샀다 이런 경우는 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동계착오의 문제인 거예요. 착오를 이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떠든 예를 보면은 왠지 취소 못할 것 같죠, 그죠? 따라서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게 결론인데 우리 판례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 한해서 착오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6장입니다.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3. 동계차고에서 의 나와 있고 학설이 대립되는데 다솔과 하단에 뭐죠? 판례를 넣어놨어요. 우리는 물론 뭐만 기억하면 돼요? 판례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좌측에 밑에서부터 두 번째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죠. 판례는 동계차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 하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는 말은 그 동기가 뭐가 됐다는 말이에요? 표시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표시된 때 하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동기의 착오는 언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말이 나와 있죠. 그죠? 핵심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판례는 지금 방금 읽어본 내용입니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표시가 되거나 뭐가 돼야 돼요? 유발돼야 된다는 말이고 두 번째 판례를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기속 해제된 토지인데도 기속 재산 인조를 잘못 알고 국가에 증여했어요. 그래서 기속 재산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기속 재산은 뭘 말하냐면요. 일제시대 때 일본인 재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인 재산인데 왜 기속 재산이라고 했냐면은 해방이 되면서 국가 사유로 소유로 기속시켰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기속재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인 재산으로서 현재 국유재산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속재산이라고 하거든요. 요 판례 내용은 뭐냐면 이분이 자신의 땅을 국가에다가 증여를 했어요. 왜 했냐면 기속재산이라고 해서 국가 소유라고 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기속재산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분은 그 토지를 증여한 뭐에 착오가 있는 거예요? 동계에 착오가 있는 거죠. 근데 기속재산이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담당 공무원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뭐 한 거예요? 유발시킨 거죠. 따라서 유발된 동계 착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는 판례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간단합니다. 그죠? 동계착오는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돼야지만요? 유발돼야지만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3. 취소 요건인데 넘겨보시면 1. 법률행위 뭐가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얘기죠. 중요 부분이어야지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가 중요 부분이냐의 문제인데 중요 부분임을 판단할 때 우리 판례는 이중 기준 소유라고 해서요. 표의자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중요 부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뭐죠? 중요 부분이다. 이런 말을 써요. 자, 이런 얘기죠. 지 애인 사진이에요.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는 대단히 뭐 하겠어요? 중요하겠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뭐 아무짝에도 뭐예요? 쓸모없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 부분이 되려면 주관적으로 표의자 입장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도 일반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중요 부분이고 착오리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재 보시면 박스가 나와 있고 하단부터 가, 사람, 나, 물건, 우측에 법률의 성질에서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표로 하나 좀 그려드릴게요. 표로. 근데 표로 그려드리긴 하는데 뭐 굳이 외울 거는 간단합니다. 일단 우리 판례가 중요 부분이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반대로
중요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차골리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고요. 가에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뒤바뀐 것이 중요하냐, 요 문제예요. 이걸 좀더 어려운 말로 하면, 당사자 동일성에 관한 착오입니다. 사람이 뒤바뀐 것이 중요하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단, 매매나 교환과 같은 일반적 거래에서 사람이 뒤바뀐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예요. 갑돌이 땅이라고 해서 땅을 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갑순이 땅이래요.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뭐만 받으면 그만이에요? 이전 등기만 받으면 그만이니까 갑돌이 땅이든 갑순이 땅이든 그건 뭐 하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갑돌이 땅인 줄 알고 샀는데 갑순이 땅이라면 등기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중요하지 않지? 이러면 또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차고는 이행이 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갑돌이한테 땅을 샀는데 그 땅이 갑돌이 거가 아니라 갑순이 거서 이전 등기를 못 받는다면 그것은 차고 문제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가요, 계약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수표를 받았는데 그 수표가 도난 수표였어요. 차고인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난 수표면 아직 계약금을 못 받은 거예요. 뭐예요? 채무불이행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우리가 항상 차고를 생각하실 때는 뭘 전제를 하시라고요? 정상적으로 이행된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죠? 만약에 이행 자체가 안 된다면 그것은 차고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채무 불이행인 거예요. 아까도 마찬가지죠. 영종도 하늘나라 아파트. 이전 등기를 아예 못 받고 있어요. 이건 차고 문제가 아니에요. 채무 불이행인 거죠? 등기를 받긴 받았는데 그놈의 아파트 한번 가려면 무슨 입장료 내는 것처럼 통행료를 뭐죠? 2만 원씩 내야 된다더라. 이렇게 돼야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서 차고하면 무엇을 전제를 한다고요? 이행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매나 교환과 같은 일반적 거래에서는 이행이 된다면 누구 것인지 여부는 뭐 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에 반해서 증여다, 고용이다, 위임이다 이런 계약의 경우에는 개성이 중요해요. 따라서 이행이 되더라도 사람이 뒤바뀐 것은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갑순이라는 이쁜 아가씨를 좋아해요. 그래서 갑순이한테 장미꽃 백송이를 줬어요. 그럼 저는 뭐한 거죠? 증여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갑순이가 받은 게 아니라 엉뚱한 털복숭이 갑돌이가 받았대요. 큰일 난 거죠? 갑돌이가 막 저를 의심할 거 아니에요. 저 자식 개이 아저씨 막 이렇게 의심할 거 아니에요. 딸리 차골리로 뭐 해야 돼요? 취소하잖아요. 그래서 이 증여 같은 계약은 이행되더라도 사람이 뒤바뀐 것은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고용 위임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힘센 건장하고 일 잘할 것 같아서 이 친구를 뭐죠? 직원으로 썼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엉뚱한 놈이 왔는데 이놈은 뭐죠? 뭐 일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에요. 출근은 하긴 하는데 중요 문제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증여나 고용이나 위임과 같은 개성이 중요시 되는 계약에서 사람이 뒤바뀐 것은 뭐예요? 중요 부분이고 차골 이유로 뭐할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소비대차.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죠? 그죠? 보증에서 채무자가 뒤바뀐 것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소비대차 보증계약에서 채권자가 뒤바뀐 것은 뭐 하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행될 걸 전제로 하는 거 얘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 돈을 빌렸는데 갑돌이 돈인 줄 알고 빌렸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뭐요? 갑수니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돈 갚으면 되는 거니까요. 보증을 썼는데 돈 빌려준 사람이 갑돌이가 아니라 뭐죠? 갑순이래요. 중요하지 않아요. 채무자면 뭐 하면 그만이에요? 돈을 갚으면 그만인 거죠. 따라서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차권리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채무자가 뒤바뀐 건 다르죠. 그죠? 누가 돈을 빌렸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져요? 돈을 갚을 능력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희 회장이 돈 빌린다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거진 안영찬이 빌렸대더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중요한 문제고 당연히 차권리로 뭘 해야 돼요? 취소를 해야 되는 거죠. 같은 논리로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뒤바뀐 것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뒤바뀐 것은 뭐하지 않냐면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갑돌이 아파트라고 해서 빌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갑순이 집이래요. 이행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겠죠?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면 임대인이 갑돌인지 갑순인지 그거는 뭐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임차인이 뒤바뀌게 되면 월세를 똑바로 내는지가 뭐하게 돼요? 달라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 들어온 사람이 원래 계약한 사람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라면 돈을 월세를 제대로 넣을 수 없는 사람이라 판단한다면 중요 부분이고 차권리로 뭐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점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에 대해서는 교재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다. 끝이에요. 뭐 이런 얘기했죠. 요 땅이라 그래서 땅을 샀는데 엉뚱한 땅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중요 부분이고 착오리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일단 목적물과 관련돼서 따로 기억할 것이 뭐냐면 토지예요. 우리 판례는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라고 합니다. 착오리로 취소할 수 있고요. 토지의 경계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이라고 합니다. 착오리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 수량, 지적 부적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제가 이걸 노란색으로 쓴 이유는 뭐겠어요? 중요해서요. 반드시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특히 요 시가 수량 지적 부적은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땅이 있는데요. 요 땅이 왜 샀냐면은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땅이 하천부지고 순 자갈밭이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라면 이런 땅을 뭐라 그러냐면 착오로 뭐라 하냐면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라고 하고요. 중요 부분이고 착오리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주유소를 하려고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이 길가가 아니라 산속이에요. 그런 땅에서는 뭐 할 수 없어요? 주유소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고 뭐예요? 중요 부분인 거죠. 맞습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그 땅에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대더라.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예요.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그 땅에는 공장을 지을 수가 없대더라. 이건 뭐예요?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고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착오리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경계. 경계가 여기래요. 그래서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경계가 아니라 여기가 경계래요. 이것도 경계가 잘못된 것도 뭐예요? 중요 부분이고 착오리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시가 1억이라 그래서 땅을 샀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8천만 원밖에 안 되는 땅이에요. 이런 건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격보다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왜 가격이 중요 부분이 아니냐?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요. 부동산은요, 정가라는 게 없죠. 그죠? 땅 파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뭐 하려고 해요? 더 받으려고 하고, 땅 사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뭐 하려고 해요? 깎으려고 하고, 밀고 땡기는 과정에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대 버리면요, 불리한 사람이 그냥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샀는데 좀 비싸게 준것 같아. 그럼 누가요? 산 사람이 취소할 것이고, 팔았는데 좀 싸게 판것 같아요. 그럼 누가요? 산 사람이 아니 판 사람이 취소하겠죠. 다시 말하면 거래가 거의 다뭐돼 버리겠어요? 취소가 될 것이고, 이 거래가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의 안정을 위해서 시가 가격은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고, 가격이 잘못됐더라도 착오 이유로는 뭐할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죠? 동의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수량 지적 부정이 이런 얘기예요. 100평이라 그래서 땅을 샀거든요. 근데 나중에 땅 사고 나서 측량해 봤더니 90평밖에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수량 부족이죠? 지적 부족이죠? 이것도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적 제도는 지금 가슴 아프게도 언제 정비가 된 거냐면 일제시대 때 정비된 거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요, 나중에 여러분 교외 지역 같은 데 가서 땅을 사 보시면 다 틀려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지적을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리가 제가 알기로는 내년 말쯤이나 돼야 완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직 완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땅들이 다 어떤 상태예요? 틀려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중요 부분이고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은 불리하면 취소하겠죠. 샀는데 좀 좁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산 사람이 취소. 팔았는데 좀 넓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판 사람이 취소. 이럴 거 아닌가, 이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지적제도가 완벽하게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런 불편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수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따라서 수량이나 지적이 부족하더라도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동의하시죠? 그죠? 졸리신 표정들이시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률행위의 성질에 관한 착오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성질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을 평가되는데요.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사용대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임대차더라.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일반 보증인 줄 알고 보증을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연대 보증이더라.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아적이죠?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제가 표를 이걸 정리해 드리면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슴 아프게도 문제를 못 보세요. 그럼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요게 요액입니다라고 하면 이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처음 본 지문에서 제가 정리해드린 요거 가지고 문제를 못 푸시더라는 게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표를 안 넣으셔도 되는데 뭘 기억하시냐면 요겁니다.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 우리 판례는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 그래서 지금 이 하얀색으로 쓴 것들은 다 뭐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거꾸로 임대차인 줄 알았는데 사용대차더라. 이건 중요하지 않죠. 그죠? 왜요? 불이익이 없잖아요. 임대차와 사용대차 차이점이 뭐예요? 꽁꽁이냐 아니면 유상이냐 문제잖아요. 사용대차인 줄 알았는데 임대차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짜인 줄 알았는데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뭐예요? 중요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사용료를 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공짜더라.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니까 그때는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반 보증인 줄 알고 연대 보증이었다. 그럼 이거 불이익이 있으니까 뭐예요? 중요 부분이지만 거꾸로 연대 보증인 줄 알았는데 일반 보증이다. 이건 뭐예요? 불리익한 게 없잖아요. 따라서 뭐가 아닌 거예요? 중요 부분이 아닌 거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빨간색만 잊지 마세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뭐예요? 중요 부분이고, 시가, 수량, 지적 부족은 뭐가 아니죠? 중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크게 기억하시는 것이 오히려 문제 푸실 때잘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게 보통 답이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 뭐가 답이에요? 요게 답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없다면 뭘 가지고 불리익한지 아닌지 가지고 따지시면 의외로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게요. 차골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선 뭐 해야 됩니까? 중요 부분이어야 됩니다. 중요 부분이 아닌지는 표의자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일반 입장에서도 중요한데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중요 부분이라고 하고 있고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시가, 가격, 수량 지적 부족은 경제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뭐가 아니라고요?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 이유는 뭐라고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중과실이 없어야 되죠, 그죠? 다시 말하면 중요 부분이고 중과실이 없어야지만 차골이로 취소할 수 있는데 요건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쉬었다가.